예루살렘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만국교회는 겟세마네 교회로도 불린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올리브 정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예수가 로마군에 체포되기 전 최후의 밤을 고대 속에서 기도하며 보냈다고 전해지며 기도 자리로 추정되는 다윗을 중심으로 비잔틴 시대의 AD 379년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교회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746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12세기 십자군들을 재건했으나 다시 파괴되었다. 1345년에 파괴되었다. 그 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19년에 16개 국가의 성금과 건축재재 및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의 설계로 교회 재건이 시작되었다. 기초공사를 하던 도중 중세 십자군 시대의 지하 예배실, 석조 집안,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등이 발굴되었다. 그 뒤로 새로 지은 건물 기초를 걷어내고 중세의 것을 복원했으며 고대 교회의 흔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은 1922년 4월부터 다시 시작되어 1924년 6월에 완공되었다. 16개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금을 모아 세웠기 때문에 만국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12개의 동 모양의 지붕을 중심으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 중앙에는 예수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보존되고 있다. 벽에는 이탈리아의 화가 줄리오 바르젤리니가 고안한 예수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정교한 모자이크가 있다. 교회 천정은 아름다운 보라색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어두운 빛으로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교회 재건을 위해 기부한 16개 국가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교회 내부는 예루살렘 북서부의 리프트의 석재로 외부는 베들레헴의 붉은 빛의 석재를 사용했다. 사전에서 겟세마네를 찾아보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장소나 사건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의 시대의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부근의 정원 도는 동산이었다. 예수가 체포되던 날 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있었다. 체포되기 직전 앞날을 미리 알았던 예수는 홀로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그가 곧 듣게 될 고통의 잔을 가리킨다. 예수가 기도를 올릴 때 주변을 지켜야 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군중이 들이닥치자 배신자 유다가 스승인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예수인지 군중에게 알려주려는 신호였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고뇌하는 장면은 화가들에게 좋은 주제가 되었다. 화가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보통 그런 그림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잠든 모습으로 묘사해 예수가 혼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안드레아 마타냐의 작품에는 겟세마네가 마치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험준한 바위산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화가들도 이 전통을 조차 겟세마네를 평화롭고 고즈넉한 장소와는 관계가 먼 풍경으로 묘사했다. 엘 그레코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서는 예수의 슬프면서도 체념적인 표정이 거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체포와 죽음을 다룬 영화들에는 당연히 겟세마네의 장면이 포함된다. 특히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사악한 사탄과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겟세마네는 기름자는 틀이란 뜻이 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 위쪽인 감람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동산이다. 감람산의 일부로서 이곳에 감람기름을 짜는 트리타 하여기세마나란 지명이 붙여졌다. 예수께서 평소에 자주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신 곳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릇 유다의 밀고로 로마 군병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장소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찾고 기도하신 이 거룩한 처소는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수많은 성도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